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마음이 복잡할 때, 막다른 길로 들어선 기분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잠을 청하기도 하고요. 달콤한 초콜릿으로 그 순간을 피해보기도 합니다. 계속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해지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고민의 90%는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나 불필요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그 후에 돌아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민이 90%에 속하는지 아니면 10%에 속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면 저는 일단 도망을 가고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전 너무 속 편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고민 하나 안고 계시다면 일단 마음을 비우고 붕괴방을 먼저 들어보세요. 어떤 청취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땐 붕괴방이 참 좋다고요. 마음 복잡한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게시판 방송 32번째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요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셨나요? 아, 지난주 방송 딱 듣고 나서 우아한 소리 작아졌다고 막 그러게요.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초심을 잃었다. 막. 그 소리가 좋은가 보지? 누구는 아, 네, 화음이 네. 들어간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던데. 맞아요. 심지어 이제 끝날 때도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죠,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끝에 우왕하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네. 편집장님 안 계실 때 우왕 소리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뭐. 장근모님 나오셨을 때. 네. 다들 막 갈등 분위기로 막. 언젠가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러게 아마 조만간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봉하마을을 한번 내려가야 되는데 겹쳐요. 그때 참석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난주 방송 게스트였던 해로미님 방송 네. 후기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게요. 이윤아님이 쓰신 글이 족족 핫 게시판으로 가더라고요.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 게시판 유저분들이. 네네, 그런가 네. 봐요.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목소리도 예쁘더라. 이런 반응들 엄청 많았어요. 뻥 까고 있네. 저희 너무 힘들었죠. 이쁜 씨. 얼굴 이쁜 건 인정. 네. 네. 그러나 아무튼 목소리 유독 안 나오셔가지고. 네. 아마 성격이 그러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애써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딱 요점만 얘기하는. 필요한 얘기만 딱 하시는. 그렇죠. 방송에서는 최악이었죠, 그래요. 굉장히 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춘기 소녀 같다는 네. 말씀도 하셨고. 네. 저희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때 인터뷰가 가장 힘들었던 방송이긴 했어요. 솔직하게 네. 말씀드려서. 네, 목소리를 그러니까 어떠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본인 생각 뭐 살아온 삶들 뭐 그런 걸 좀 구구절절 좀 얘기를 해주셨어야 네, 풀어주셨어야 이제, 되는데 네, 그런데 너무 단답형으로 이렇게 네 아니요만 해주다 보니까 아 심지어 제가 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져도 네. 정말 간결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근데 해로미님이 또 이렇게 뭐 후기처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네. 미안하다 뭐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갖고 힘들었다 뭐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방송에 나오는 많은 그동안 유저분들이 꽤 긴장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인터뷰할 네. 때. 네, 참 별거 아닌 방송인데. 또 어떤 분은 저희한테 어색한 회식자리 분위기 만들지 말라고 네. 이렇게 하시길래 웃음소리로 아, 채우는 느낌이라면서. 그날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저희한테 그렇게 하시길래 우리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윤아님 글 댓글 보니까 네. 이분이 목소리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팬님 이렇게 남겨주신 거 보니까 이윤아님 팬이더라고요. 악성 팬. 네,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이윤아님 악성 지지자. 네. 하루미님 목소리 좀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 잡것들인 막 목소리를 높이고 네. 그러는 말하네. 오늘 좀 닥치지. 네. 시끄럽게 한다고.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지 네. 하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많은 말씀 들어보고 싶었는데 좀 말씀 너무 적으셔갖고 뭐 준비가 소홀한 저희 탓이었죠. 뭐 그때 딱 도착하자마자 또 바로 인터뷰를 시작하느라고 네. 그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막 방송 마친 다음에 바로 또 어디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평일이었고 그런 점 있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토크 방송 때 경기 사투리 얘기를 하면서 네. 그릇 좀 부셔와라.
요거를 이제 방송에서는 사투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네.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요즘 사람들이 잘 네. 쓰지 않는 말이라서 좀 네. 그런 것 같은데. 방송을 대충하다 보니까 그런 걸 누가 하겠네. 붓이다가 방언인 경우에는 네. 제주에서 얼굴이 붓다 할 때 쓰는 그 붓다 있죠. 네. 그걸 붓이다라고 쓰더라고요. 아, 제주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네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제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식혜가 생각나네요, 저번에. 안동 식혜. 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은 클럽 소식이 좀 많습니다. 일단 새로 생긴 클럽이 3개가 있어요. 네. 지역 나의 기타 카테고리에만 3개가 생겼는데요. 먼저 팟캐스트 듣는 당이 생겼습니다. 딴지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 외에 다른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내가 듣는 다양한 팟캐스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개설을 신청을 하셨다고 하고요. 네. 여기는 오픈클럽입니다. 클럽장은 밤토라빠 하이칼라님이시고요. 제가 이 클럽의 두 번째 가입자라고 뜬금없이 그 클럽장을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되게 뜬금없이. 네, 완장질 좀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쪽지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완장질을 했습니다. 지금 플로데님이 굉장히 많은 클럽에 지금 임원으로 계시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플스당도 있고 뭐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 플스당 말고 저는 롤클럽, LOL 클럽 초기에 클럽장을 받았었는데 원래 클럽장 분께 권한을 넘겼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두 번째로 생긴 클럽은 혼자 논당이에요. 이불 밖이 위험하니 클럽 안에서만 놀자는 취지로 댓글에 상처를 받거나 혹은 글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쉼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는 댓글 안 쓰나? 선풀만 남기나 봐요. 클럽장님은 로드마리님이에요. 비닐하우스당 비슷한 느낌이네요. 온실 같은. 네, 그렇죠. 온실, 온실. 아, 네. 혼자 산당이랑 이름이 비슷한. 그렇죠. 네, 약간 혼동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있겠네요. 아외롭당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러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목적은. 네. 네. 혼자 노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랑 같이 놀아야 돼요. 같이 노는 게 더 재밌어요. 보통 네. 열심히 글 쓰면 누가 리플에 뭐 이런 건 일기장에 뭐 이런 거 있으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가 봐요. 이유는 알죠, 당연히. 그 같이 여러 사람이랑 어울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일들, 뭐 상처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차라리 혼자 노는 게 낫다. 뭐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안 노는 것보다는 그냥 놀면서 상처를 받아도 괜찮을 수 있는 그 면역력을 키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70 개띠 클럽이 생겼습니다. 70년생 개띠이신 분들의 모임인데요. 네. 제로님께서 클럽장이에요. 야, 70년이면 이제 거의 한 50대를 바라보는 나이네요. 네. 내일 모레면 50이 되네. 저랑 띠동갑이시네요. 네. 아, 여러분도 꼭 그렇게 돼요. 나도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 원래 제로님께서 직장인 밴드 클럽의 클럽장이신데 네. 이거 얼마 전에 넘기셨더라고요. 클럽장. 아, 예. 왜 넘기셨나 했더니 예, 이것 때문에 이 클럽을 위해서 네. 넘기신 것 같은데. 아, 또 자기에서 또 제로님 요새 안 보이신다는 글을 봤는데 또 이렇게 클럽장까지 하고 계시네요. 왜 이전하신 거지? 뭐 사고 치셨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던데요. 뭐 여러 당 가입도 하시고 또 당을 이전도 많이 하시고 당적 이전.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1호 폐쇄 클럽 공지를 또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2호 폐쇄 클럽이 생겼습니다. 어딘가요? 네. 치킨 클럽에 이어서. 치킨 클럽에 이어서 네. 갈매기당. 아, 정말 네. 예상하셨던 대로. 네. 네. 다음 주에 고미당, 그 다음 주에 돌고래당 예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동물들이 하나 지금 열정해 가고 있네요. 네, 동물들 하나하나 이제. 애초에 만들 때 좀 장난삼아 만든 당이겠죠, 아마? 네. 설마 정말 끼룩끼룩 뭐 끼웅끼웅 그거 하려고. 지난번에는 좀 그래도 며칠 여유를 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시일 여유를 주지 않고 당일날 바로 폐쇄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아, 근데 아직 폐쇄를 진행한다고 해놓고 폐쇄가 안 됐어요. 어. 네, 제가 지금 업무가 좀 바빠가지고. 업무만도 못한 당. 네, 폐쇄할 시간도 없네 이거. 네. 우리 그래도 17페이지까지는 있네요. 아, 꽤 많네 생각보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용자 수가 네. 굉장히 적어서 아마 그 혼자 논당하고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진짜네. 혼자 노셨더라고요. 두 분이서 노셨는데 네. 같이 놀아요, 그래요. 로드마리님의 회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다음은 각종 클럽들의 공지인데요. 네. 4월 9일 토요일, 어제죠. 어제 딴지행동 클럽에서는 세월호 2주기를 맞아서 팽목항을 단체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밤쯤 되니까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어제 날이 좀 안 좋았는데 네.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요. 다녀왔다는 네. 잘 다녀왔다는 글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미세먼지가 많아갖고 완전 네. 날이 좀 음울을 한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래도 햇빛이라도 있는데 어제 네. 어제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노란 리본 클럽에서는 오늘 4월 10일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서 네. 세월호 머그컵 판매 수익금을 전달하고 유가족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큰일 하셨어요. 그 네. 저기 뭐야 후기 올리신 거 봤는데 윤활밤님이었나? 네네. 네. 좀 허탈하다. 뭐 이렇게 네. 다 예, 일을 마치고 예상치 못하게 일이 너무 커져갖고 네. 정신없이 일을 마치고 났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 좀 뭔가 한쪽 마음이 좀 뭔가 허전한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또 어떻게 또 행사를 해야 될지 그거에 네. 대한 불안감 뭐 부담감 뭐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미 이제 정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네. 가족협의회와 네. 놀이공 노날리본 공작소에 후원금이 전달됐어요. 네. 네. 가족협의회 1500만 원에 후원금을 거금 대단한 네. 정말 금액이네요. 네. 노란리본 공작소에 400만 원을 해서 총 1900만 원을 후원하셨다고 해요. 수익금으로 게시판 네. 실명자에 비하면 아니 그렇게 말씀 여기서 아무튼 네. 네. 아,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네. 네. 이런 분들한테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한번 크게 되고 나면 다음에는 더 크게 잘 어떤 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생길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래 못 가니까 다음에는 또 어쩌면 이거 뭐 반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참여할지도 모르고 행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더 지치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그 더 좋은 결과물을 바라는 건 뭐 인지상정일 텐데 게다가 또 이제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거고 근데 너무 그렇게 부담 갖거나 아니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는 게 네. 서로한테 좋을 거예요. 네, 또 지난주에 미나리 김밥님이 완성하신 그 세월호 2주기 추모 영상도 네. 미나리 김밥님 직접 올리기도 네. 하시고 저희 또 딴지일보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 같이 공유해달라고 하셔서 네. 올려서 예, 많이 보셨습니다. 아직 뭐 네. 저희 유튜브 채널이 그닥 활성화되지는 않아갖고 뭐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노출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저희도 이렇게 이걸 하루아침에 막 많은 사람들이 보길 바란다면 그것도 일종의 욕심일 테고. 편장이 거기에 네. 나오세요. 0. 몇 초. 아, 아 그런가요? 꼭 보세요, 그러면. 네. 네, 다음으로 헬굴 탈출 클럽 소식인데요. 헬굴 탈출이요, 예. 네, 여기서는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중고나스. 네, 본인이 쓰던 나스. 이벤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가 또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안내를 다 해드릴게요. 네. 이걸 클럽장님이신 엉덩이 더러워 님께서 네. 사비를 털어서 네, 신규 회원 모집 이벤트와 그리고 월별 누적 추천수 최다인 회원분께 상품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하필 공지를 만우절 날 쓰셨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임? 막 네, 첫 번째 이벤트는 중고나스 나눔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공지글에 이민을 가고 싶은 이유나 혹은 이민을 가신 이유나 뭐 동기 네.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벤트 기간은 5월 7일 토요일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추첨 방법은 딴지 측에서 추첨해 주시는 걸로 한다는데 네. 뭐죠? 몰라 이거 전혀 협의가 안 된 거였는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쪽지를 통해서 문의를 일을 하셨어요. 네. 이런 이벤트를 하고 싶다. 근데 그때는 그 이민 가고 싶은 이유나 뭐 그게 아니라 이민 가자를 사행시로 짓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재밌겠다. 그런데 그걸 제가 좀 만류를 좀 드렸죠. 그러니까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마음이긴 할 텐데 네. 그걸 이민 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그 캠페인으로 그걸 저희가 공식적으로 행사를 지원해드리기에는 또 좀 민망하더라고요. 남은 세상에서 어차피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다 이민 가자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그러면? 힘 빠지네요, 진짜. 네, 니들만 가면 어떻게? 네, 그래갖고 이민 가자라고 하는 사행시는 그 좀 만류를 드려봤고 이제 그 이유 이민 네. 가고 싶은 이유 뭐 그걸로 좀 살짝 이제 순화를 시켰죠. 네, 훨씬 정말 네, 배울 것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네, 아무튼 그래갖고 뭐
뽑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클럽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어떻게 뽑을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참여해야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추첨을 해서 상품은 이제 클럽장님이 쓰시던 나스가 있는데 이번에 뭐 장비를 또 바꾸셨나 봐요. 그래서 남은 나스를 이제 중고 나스를 나눔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는 헬골 탈출 클럽에 작성하신 게시글들의 추천 수를 다 합해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신 두 분을 선정해서 상품을 보내드린다고요. 네. 4월, 5월, 6월 세 달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네. 이 이벤트 둘 다 사비로 진행을 하는 이벤트들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부담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활성화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 클럽장님은 독일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독일에서 판매되는 굉장히 뭐 좋은 상품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네, 몇 가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것들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해서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독일에 사시는 분들이 좀 꽤 계세요. 네, 지금 얼마 전에 또 저희가 쪽지를 받았는데 네. 공구당의 네. 새 당주님도 독일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독일 쪽 공구를 좀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공구당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럽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업데이트 소식 있나요? 예, 업데이트 소식 없어요. 뭐 아까 이따르지 않았어요? 아, 예. 업데이트 없기로 했어요? 네. 업데이트보다 지금 네. 저희가 서버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원래 6월에 서버 이전을 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조금 조기에 지금 서버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하려고 하고요. 좀 빠르면 4월 중에 서버 이전을 지금 하려고 이전될 서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네. 좀 서버가 많이 오락가락해요. 네. 좀 모바일 특히 일부 통신사에는 굉장히 좀 심하게 네. 지연되는 현상이 좀 있어요. 네. 좀 빨리 서버를 옮길 테니까 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6월 이후에 네. 이제 쌓인 게시물과 댓글 수 댓글이 지금 1000만 건이 좀 넘고요. 네. 네, 그리고 게시글도 총 160만 건 정도가 돼요. 전부 네. 뭐 클럽하고 다 합치면 여러 다른 데이터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0만 건의 데이터를 지금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딸린 첨부 파일까지 지금 다 네.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서버를 이전하는 날에는 네. 좀 오랜 시간 서비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옮기긴 옮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네네. 월급 도둑들 정말 슬퍼하겠네요. 페인 순위에 한 5위까지 분들 좀 불러서 아. 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겠네. 좋은데요? 괜찮아요. 네. 막 휘둘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좀 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버가 이제 이전이 되면은 좀 더 충분한 퍼포먼스로 좀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동시에 좀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네.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동시에 좀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최대한 4월 중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직원들을 열심히 굴려보겠습니다. 네.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미납금을 다 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문제 있는 게 그쪽에는 미납금을 정산해야 되잖아요. 네. 아, 이쪽은 선불이에요. 아, 그렇군요. 한 달 둘이 겹치는 거네요. 네, 한 달이 지금 둘이 겹치게 생겼어요. 아, 이 세상은 네. 좀 빛과 그림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불인 대신에 네.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돈을 빌려야겠네. 네, 그러기로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지는 거기까지고요. 페인 네. 순위 네. 할게요. 네. 3월 페인 순위가 네. 벌써 한 달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 금방 꾸물 기자가 다 그 얘기했는데 잘 예, 됐네요. 마침 잘 됐네요. 지금부터 이 호명되시는 네. 분들은 8시간 네. 작업 준비를 하시고 목장 가입은 저희가 제공하고요. 게시글 부문입니다. 네. 게시글 부문 10위예요. 꿈꾸는 초보님이 757개 1위만 하기로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1위만 발표해서 축하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게시판에다 올리고 그냥 이번까지는 그냥 할게요. 네. 네. 다 오셔도 돼요. 다. 네. 네, 다. 9위는 니 집게가 와랄거리냐님이 758개 아. 8위 프로레슬매니아 뭐야? 뭐죠? 이게 뭐지? 레슬링 맞는 것 같은데 닉을 바꾸신 것 같아요. 프로가 되셨네. 네. 네. 870 업그레이드. 네. 네. 그리고 레스 프릭션님 영원대요 945건 그리고 장근모님이 996건으로 6위예요. 네. 예, 그리고 덜덜덜 이님이 1348건 티르나님이 1399건 로드마리님이 1441건으로 3위입니다. 네. 미확인 몸짱 2님이 1777건 2위시고요.
우천님이 1897건이래요. 아, 탈환하셨네요. 네, 우천님께서 돌아오셨네. 이야. 네. 또 몇 분은 좀 그 익숙지 않은 닉들도 좀 들리네요. 네. 어, 그러게요. 네. 네, 신규 진입이 좀 있으셨어요, 이번에. 네. 네. 그리고 이제 핫개 부분입니다. 럭키세븐님이 66개 가셨고요. 네. 꿈꾸던 초보님 67개. 마루에비님 68개. 그레가라키님 70개. 알레프제로님 84개로 6위십니다. 네. 엘레멘도피님이 89개로 5위시고요. 은하철도에바님이 119개. 우천님이 126개 3위십니다. 지나간다님 163개. 미확인 몸짱2님이 459건 핫개를 가셔서 1위를 하셨어요. 아~ 네. 네. 선물 좀 받으세요. 선물 안 받으시는 분이요? 미확인 몸짱님이 네. 정말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선물 안 받으시는 분은 네.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댓글 부분입니다. 10위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 9 몸딸 아빠님께서 3,507개를 댓글을 다셔가지고 10위를 하셨고요. 날것이 조아님이 3,633개, 음악 이야기님께서 4,319개, 그리고 알렉스님께서 4,352개, 군님께서 4,416개, 6이시네요. 골든버그님 4,483개, 부활은 예수가 아닌. 아이디가 먼저 빵 터져 왜? 아, 왜 자기가 안 읽어? 네, 뭐 보길래. 부활은 예수가 아닌 새벽조시 한다님이 4,846개. 신흥모독 아니야? 야, 네, 이거. 3위. 예. 네, 좋네. 또박또박 다시 읽어. 로드마리님이 3위, 5,839개. 예수님 두 번 부활하는 거네? 위험한데? 아, 기독교인들을 다한테 공격받으시려나요? 예수님 남자 아닌가? 아, 제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스누피앤나비님이 7,112개로 2위를 하셨고요. 네. 미스터 썬데이님이 15,449개로 1위를 하셨어요. 네. 역시 미스터 썬데이님이 압도적인 1위시네요. 네. 네. 추천 부문이에요. 네. 추천 부문. 공항잡부님이 1,084개 추천을 받으셔서 10위시고요. 네. 딴개뚱땡이님이 1,257개로 9위시고요. 네. 지나간다님 1,281개, 알레프제로님 1,308개. 마스터진님 1,353개로 6위시고요. 꿈꾸던 초보님 1,601개, 마루에비님 1,628개, 우가님 1,643개로 3위시고요. 그레가라키님이 1,746개로 2위, 네. 은하철도의 밤님이 2,461개의 추천을 받으셔서 1위를 하셨어요. 네. 은하철도의 밤님도 좀 약간 새로운 분이신 것 같고 요즘에 좀 닉변이 또 좀 네. 유행인 것 같아요. 닉을 바꾸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네. 많아요. 부탁을 하시는 거죠. 네, 뭐 새로이 오신 분일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페인순이었고요. 여기 보내신 분들은 4월 7일 날 아, 4월 7일 아니죠. 4월 27일인가요? 네, 오늘이 10일이니까 네. 잔금을 네. 일단 다 줘야 되기 때문에요. 네, 개발 선생님이 돈 빌려주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선물은 네. 일단 보내드리는 걸로. 네. 네. 네, 다음은 편집장님께서 준비하신 공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 서버비도 서버비고, 뭐, 실명제 거부 때문에 생긴 과태료도 과태료고, 마침! 그래갖고요. 예, 네, 저희가 2016년 4월 24일, 일요일날, 드디어 제 4회 사랑의 7시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강제 정모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이제 이사도 했고, 네. 뭐 이제 봄도 됐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1주년이 되잖아요. 저희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뵌 지.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뭐. 그렇구나. 네. 그 멘트가 되게 인상적이던데, 그 네. 이미지 보면은. 아니,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제가 어디서 보고 좀 웃겨가지고. 네. 아니, 편집장님이 하실 것 같은 말씀이라. 아니, 아,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아유, 예, 그렇지 않은데. 네. 오늘도 돌려가기는 계속되는. 네, 아무튼 겸사겸사 정말 만들었어요. 저희가, 사랑의 7시간, 사실 뭐,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정치적 패러디의 의미도 있었고, 네. 뭐 마켓 뭐 활성화 의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분들 정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얼굴 한번 뵐라고 그렇게 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그래갖고 지금 벌써 이제 작년 재작년에서 3회까지 했다가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4월 24일 날 하게 됐고, 이제 4회가 됐죠 벌써. 대학로에 있을 때는 주차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엔 어떤가요? 이번엔 좀 더 날 것 같아요. 뭐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대학로는 주말이 더 번잡하잖아요. 사람들도 네. 많고 차대기도 힘들고
그런데 여기 충정로는 마침 이제 그 직장인들이 있는 곳이어서 일요일에 네. 굉장히 한산해요. 그리고 주변에 그 무료 개방되는 주차장들이 또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저기 저희 바로 벙커원 옆에 종근당 그 건물이 있거든요. 네. 거기 야외 주차장이 한 50여 대? 그 정도 차를 댈 수가 있는데 일요일 날은 무료 개방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갖고 좀 일찍 오시면 아마 무료 주차도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주변에 뭐 공용 주차장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 큰 건물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 유료 주차장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학로보다 훨씬 그 주차하기는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2호선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도 그렇죠. 2호선과 좋아졌고. 5호선이 이렇게 뭐 네. 더블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그 역세권이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바로 지하철 입구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5호선은 바로 9번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찾아오기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총선이 또 바로 그 전주 총선 진이라는 다음에 총선 결과를 보고 이제 이 행사를 갖게 되는 건데 네. 총선 결과에 따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게 살짝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총선 결과가 그닥 이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해갖고 못 오겠다라는 거짓말들을 그치. 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예, 네, 아무튼 이기면 당연히 좋죠. 이기면 이긴다는 게 누가 이긴다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패하면 지면 좋죠. 지면은 정말 저희는 축제 분위기로 아마 그날 뵈면 될 것 같고, 또 뭐 새누리당이 이기면 또 이기는 대로 또 그 속상한 마음들 또 이렇게 같이 달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그 충정로 벙커에서부터는 이제 주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낮술 가나요? 네, 그렇죠. 사고나 안 나면. 네, 오전술부터 가능해요. 오전 11시부터 저기 시작을 하니까요. 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희가 딱 그 시간까지만 딱 7시간만 해요. 정말. 안주도 꽤 있지 않을까요? 그날은. 그렇죠. 네. 안주도 아마 뭐 유료 안주보다는 무료 안주가 더 많을 거예요. 그 시시. 네. 그렇죠. 저희 딴지 마켓에 판매하는 것들. 그리고 또 딴지 마켓에 판매하는 것들을 더 저렴하게 혹은 사은품을 더해갖고 네, 그렇게 구입할 수도 있는 기회니까 네, 그때는 또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빅크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본격 게시판 토크. 네, 게시판 토크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4월 8일에 우천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유시민의 투표율 올리는 방법이고요. 조회수는 48,023이에요. 네, 어떤 건가요? JTBC 프로그램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했던 발언을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네.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투표 복권입니다.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은 투표 안 한 사람 조사해야 하고 복잡하니까 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딱 써놓고 매겨놓고 저녁 개표 방송 때 추첨을 하는 거예요. 네. 16개 시도별 추첨을 해서 1억 당첨자 16명으로 하고
그 중에 한 명, 1등은 10억을 주는 겁니다. 투표 동료 홍보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홍보 효과는 대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대박이네요. 네, 가성비 최고죠. 네. 우천님께서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는 하시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댓글들도 뭐 다 대박이다. 유 작가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정말 천재인 것 같다. 그러게요. 네, 당첨금을 네. 200억으로 하면 투표율 90%가 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은데요.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반드시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거기에 이제 네. 그 그냥 해본 말이다라고 결론을 하면서 네. 뭐 사행성을 섞는 건 이제 아무래도 한 그 아니다. 뭐 그래서 그냥 해본 말이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넘어갔죠. 그 방송. 아닌 것 같은데 사행성이 좀 들어간다더라도 네. 정치적 의사 표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그 사행성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너무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 근데 외국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대요. 네. 투표에 경품권을 넣어서 네. 그 상품을 주는 나라가 있대요, 실제로. 거기 투표로 어떤 거 보면? 그러게. 아, 그거까지 또. 네, 그건 모르겠고요. 아, 돈만 네. 빌려주면 되죠. 네. 네. 네, 아무튼. 근데 저는 그거 좀 봤는데 네.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물론 가장 바람직한 투표는 자기 정치적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나는 이래서 이 당이 좋다. 아니면 이래서 이 후보가 좋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돼야 하는 거긴 할 텐데 물론 이제 돈만 걸면 아무나 찍고 이제 뭐 그 상금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긴 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그런 식의 과정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또 이제 더 그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라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거는 예전처럼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꼭 뭐 진보 진영한테만 이루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장년층들 그분들도 투표율이 요즘에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좋을 일일 것 같은데요. 네. 당선되면 더 좋고 그 당첨되면 더 좋고 투표하는 날만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국민의 축제일이 될 것 같은데 저게. 국민 로또.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추천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4월 5일에 지난달 이제 추천 부문 1위를 하신 은하철도의 밤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단독 문재인 노회찬 후보 지원 요새 나선다라는 글이고요. 추천 수는 217개예요. 실제 나섰죠? 네. 포커스 뉴스 캡처 이미지를 퍼오신 글이고요. 기사 네. 내용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경남 창원 성산에 노회찬 정의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라는 내용이고요. 사그라들던 야권 단일화의 불씨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댓글은 뭐 그동안 게시판 분위기가 되게 갑갑했는데 간만에 시원한 게시물이다. 이 시대에 참 대인배다. 라는 댓글들을 많이 다셨어요. 정말 대인배죠.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로고에 가장 걸맞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4월 3일에 역사의 봄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BMW i8 판매 기념 나눔합니다. 라는 글이고요. 나눔. 댓글은 530개예요. 그 BMW에서 가장 비싼 모델을 판매해보겠다고. 2억짜리 모델 전기차로 스포츠카 컨셉으로 나온. 네. 그걸 이제 판매해보겠다고 결심한 날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목표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고자 소소하지만 나눔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역사의 봄님의 여자친구분의 생일을 맞추시는 혹은 제일 근접한 세 분을 뽑아서 BMW 정품 키링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셨습니다. 뭐야 그게? 너무 기뻐서 여자친구를 네. 맞추면 네. 네. 그 정품 키링을 드리는 네, 그런 이벤트. 저는 그 차를 나눔한다고. 그러니까. 설마요. 뭘 그 차를 파신 기념인데 네. 설마 차를 나눔 하진 알거든요. 그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셨나? 네, 한 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5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선물은 기적을 쓰다님, 미카엘 미카엘라님, 오롤롤롤로님이 당첨돼서 받아가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아주 뜻깊은 행사에 아주 당첨되셔서. 아무 힌트도 없이 여자친구 생일 맞추라니 무슨 소리야. 아직 없어. 언제 태어났는지. 그런, 언제 태어났는지 맞춰달라요. 아, 것 같아. 네, 다음은 이번 주 이슈인데요. 4월 1일이 만우절이었잖아요. 네. 이날만큼은 허언증 갤러리에 놀러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본인이 잘생겼다는 글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집부렁들이 많았습니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마이마이님께서 남기신 글이에요. 저 매일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남자들이 데이트하자고 줄을 섭니다. 뭐 이런 글. 그리고 고소한 고래밤님.
야동 보면서 탁탁탁 열 번 했더니 지치네요. 진짜 같은데 뭐. 해달 구름비님,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직 사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밤토라빠님, 호요요 PD님 남친입니다. 밤토라빠. 네, 등등의 학계나 뭐 유배지에도 많고 그날 당일에 아주 주옥 같은 만우절 드립들이 많았습니다. 4월 평소에도 했던 말 아닌가? 얼굴이나 저는 그날 결혼한다고 드립을 쳤더니 맞다. 아,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결혼 축하한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랑 하세요? 그날 밤에 파혼했습니다. 아, 충정로 벙커에서 하신다고? 네, 다음은 4월 5일에 오유 시사 게시판 분리 문제로 오유에서 사람들이 온다면서 또 게시판이 떠들썩했는데요. 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시사 정치 게시물들을 이제 일반 게시판과 따로 분리하겠다는 운영자의 공지 때문에 뭐 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재들이 격하게 반기는 글들은 많이 봤는데 네. 정작 오유에서 왔다는 글들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개발순애님께서 직접 환영 인사까지 쓰셨는데 어망을 치셨다고. 실제로 당일 신규 가입 인원이 많이 늘었었나요? 아니요. 그냥 하신 거구나. 그냥 어망 좀 치셨구나. 평일보다 접속자 수가 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한 몇백 정도는 더 있었는데 네. 크게 이게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이제 어차피 일간 편차가 네. 꽤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차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느낌으로는 사람이 좀 늘었다 싶긴 했는데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냥 한번 뻘소리 한번 해봤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근데 오유에서 그 전날이었나요? 그 이슈가 됐던 그 컴퓨터 20만 원 조립 사회복지사님 사회복지학과님 그분이 그때쯤에 또 딴지로 오시면서 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당사자. 그분이 원래 딴게인데요. 원래 계셨던 분. 원래 계셨던 분이고 학회도 한 번씩 가시던 분인데 양쪽 다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거기다가 남기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일단 20만 원 그 사건 먼저. 그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되게 굉장히 긴데? 1년 전부터 시작을 하는 내용이라. 발단이. 그거요. 이제 그 사회복지학과라는 분이 네. 이제 그분의 아는 어떤 여자 동생분이신가 봐요. 뭐 학교 사람인 것 같은데 예. 그분이 컴퓨터를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대가 아니라 예. 20만 원에 맞춰달라고. 조립 컴퓨터를?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열심히 맞춰주셨어요. 20만 원에 나오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네. 네,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싸게 맞췄던 얘기네요. 네, 맞춰드렸는데 네. 약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네. 이거 자기가 아는 컴공과인가 그 공대 오빠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뭐 부품들이 그 놈이... 네. 좀 옛날 부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 그럼 그 의도는 아무튼 네가 뭔가 덤택이 뒤통수 맞았다 사기당했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나 보네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혹시 날 속인 거 아니냐. 왜 이런 거 약간 그렇게 좀 비춰 발끈해갖고 네, 네. 질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네. 이제 그분이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시다가 예. 그 컴공과 오빠라는 분이 뜬금없이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분을 예. 찾으셨나 봐요. 그래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인데 카톡으로 예. 다짜고짜 예. 뭐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너 이거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따져 네. 따져 물었던 것들이 네. 그걸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리셨다가 이게 너무 사건이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 여자분하고 그 컴공과 오빠가 네. 인터넷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죠. 한마디로 네. 네. 그러니까 헛소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현피까지 그러니까. 결국 뜨고 실제로 뭐 만나고 그랬던 최근에, 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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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네. 그게 최근 일이고 네. 그게 네. 아직도 이어지면서 네. 그 사건이 한 1년이 좀 넘었나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그게 현재 진행이었다라는 글이 생중계가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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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국엔 어떤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네. 이제 그 커뮤니티에 올려서 네. 그 여기저기 퍼져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이 됐고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으니까 사과를 해라. 아, 오히려 화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좀 고통을 받았었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퍼져서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적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하고 아마 그 여자분의 남자친구인지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컴공과 분들이 컴공오빠 네. 그분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두 분이 그 어느 한 분이 뭔가 이제 더 보호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이제 예전에 굉장히 성실하게 뭘 해준 분한테 그야말로 화를 낸 거죠.
이렇게 일종의 허세죠. 분노의 허세. 네. 허세. 예, 허세를 부렸다가 그 당한 분이 이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니까 그걸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공개를 해버린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분이 공분의 맞아. 대상이 네. 네,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오유에서 막 생중계를 하듯이 네. 만나갖고 어떻게 했다. 네. 뭐 이제 그걸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거고 그때 그분이 마침 그날 이제 저희 딴지 네. 게시판으로 넘어오시는 바람에 네, 네. 네, 그러면서 또 그때 갑자기 트래픽이 좀 늘어나는 현상이 좀 있었고 그래갖고 또 이제 뭐 오유에서 오유 대란처럼 제 2의 대란처럼 또 저희 딴지 게시판에 사람 오유 분들이 많이 오는 것만 같은 네. 착시 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네. 네, 아저씨들이 오유의 그 처자 회원들이 갑자기 몰려든 줄 알고 제가 딴 게 대표 미남입니다. 뭐 지금부터 제가 뭐 그 개그를 해보겠습니다. 뭐. 주책 또. 네. 네, 아니면 뭐 이제 오유 분들이 아셔야 할 점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었죠. 뭔가 주접들을 떨고 있죠. 주아 아빠였나? 그 뭐 이제부터 뭐 개그를 선보이겠다고 어이가 없었던 게. 다이아몬드가 죽으면 뭔 줄 아냐고 하면서 그게 아몬드라는 거예요. 반대로잖아요. 흥분을 하셨는지 개그를 그 썩은 게 썩게를 하는데도 그것도 이제 순서까지 헛갈려갖고 그걸 막 급하게 올리셨더라고요. 썩게도 제대로 못 쳐. 늙어갖고 사람들이. 네. 그 문제 오유 일은 그 시사 게시판 독립 뭐 이런 거 좀 해결이 됐나 봐요. 좀 바뀌어 있네요. 사실. 운영자가 뒤늦게 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압도적으로 그 분리에 반대를 하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걸로. 네. 아, 그렇군요. 네. 비겁하게. 아, 사람이 한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지. 저도 들어가자마자 배우배랑 시사배 베스트 이렇게 있길래 네.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바꿨네. 베스트 게시판에 시사 정치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네. 이제 그거를 좀 분리시키고자 했다가 네.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후배가 좀 큰 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해줬던 얘기 중에 그런 기업들 같은 데서 자신들의 네. 회사 이미지나 상품에 대한 리뷰나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을 네. 오유에서 좀 기업들이 많이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죠? 그 아마 기업들이 생각하는 대중들의 어떤 눈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취향?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오유 쪽이 좀 일반 대중들의 그 평균으로 좀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뭔가 대세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 같이 작용하나 보네요. 네, 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오유 쪽을 좀 많이 모니터링한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거기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나이들이 많아갖고 연령대가 비교적 다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열애인가 보네, 열애. 심무룩. 섭섭하다. 네. 그리고 지난달 말부터 플레이스테이션 이야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는 특히나 좀 많았어요. 구매 인증과 구매 방법, 그리고 플스 게임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남자분들은 콘솔 게임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와이프에게 플스 사는 거 허락받는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한 연구와 토론. 끊이지 않고요. 아내나 여자친구와 함께하면 좋은 플스 게임은 뭐가 있나요? 이런 질문글도 많이 올랐고요. 네. 플스포당에 가시면 청풍님이 공지사항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사기 위해 허락받기보다 사고 나서 용서받는 것이 빠르다. 오. 적절하죠? 오, 명언이네요. 네. 네. 네, 제 기억으로는 개발신혜님이 생일날 플스 선물받은 인증사진을 자기에 올리신 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플스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플스당 당주님도 그렇고 당원분들도 그렇고 뭐 자기에서 적극적으로 영업도 하시고 플스당에 가보면 이분이 조만간 노예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링크를 띄우면 올려가가지고 댓글 달고 그러시더라고요. 화력 지원. 네. 영업도 하시고 당원 수도 늘어서 되게 기뻐하시던데 개발신혜님 여자친구분께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여자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 플스를? 아, 네.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뽕 같은데? 오르훈이 왼손에게. 네. 누나가 선물 준 거 아니에요? 플스 그런 거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여자친구분이면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신가 보네요. 그보다 좀 비싸긴 하잖아요. 40만 원대? 게다가 그 개발 선생님을 별로 자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나하고 놀아 안 있어요. 괜찮네. 집구석에서 플스나 해라. 귀찮게 하지 말고. 제가 이제 게임을 딱 하나 일단 네. 사가지고 딱 플스당에 가보니까 가장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건가요?
디비전이라는 게임인데 더 디비전이란 총쏘는 게임이에요. 총쏘는, 아, 총쏘는, 네, 총쏘는 게임인데 팀으로 이렇게 파티를 해가지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그것도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해요. 같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아 그래요? 얘기하면서 아, 같이 파티에서, 네, 파티에서 그러면 하셨나요? 네, 저희 이제 개발 순회로 네.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 네. 플스 네트워크를 친구 초대가 들어와가지고 친구 맺고. 보니까 다 단계들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한 90몇 명의 단계들과 네. 이제 파티를 맺고 좀 게임을 편하게 하고 있어요. 짧았고 네, 짧았느라 버스 탄다고. 네. 아. 이제 단계분들이 이렇게 좀 잘 해주시고 도와주는. 네. 아, 그래서 이제 레벨을 빨리 올리고 네, 할 수 있게 거의 만렙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이제 새벽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단계분들이 이렇게 와이프 몰래 게임을 그냥 새벽에 소곤소곤하면서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새벽 한 3시쯤에 어이 와이프 깼다고 저 들어가볼게요. 아 그렇군요. 아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네. 밤새도록 총을 쏘고 네. 그러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아저씨들 이제 그 게임 하는 재미보다는 네.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사에서 네. 있었던 일 네. 지금 아기들은 뭐 하는지 뭐 살 걱정도 네,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하시면서 네. 얘기 대화를 좀 나누시면서 네. 이렇게 오손도손 게임을 하고요. 그러면 게임을 네. 핑계로 이렇게 숫자를 떠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네. 또 한 분께서는 플스를 사고 나서 와이프랑 잠을 따로 자기 시작했다. 아, 아 그렇군요. 자기 게임을 하느라 이제 밤새도록 게임을 하느라. 그래도 될 만하니까 하는 거겠죠. 네. 뭐 아무튼 다행이네요. 그럼. 뭐. 네. 근데 이게 플스당 이 활동을 하려면은 저 제가 한번 당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막 그 얼마 전쯤에 한 몇 두세 달 전쯤에 그 스타워즈 게임이 출시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들 하신다고 네. 같이 하자고 하셔서 한 7만 원인가 8만 원 거금을 내고 게임을 샀거든요. 네. 이제 설치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다 떠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한 두 번 플레이 했는데. 아, 켜지지도 않고. 아. 늦었어. 이게 유행이 네. 좀 많이 네. 바뀌어가지고요. 그 아마 디비전 하기 전에는 GTA 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 그쵸.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돈 많은 분들이시라 그런지 게임을 막 유행 따라 이것저것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네. 포기하겠네. 네. 그리고 또 이게 게임을 하면서 방송도 이렇게 같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이 플스에 있는 버튼을 하나 누르면 네. 유튜브에 방송이 돼요. 네. 아 바로 네. 게임 화면 자체가요? 게임 화면 자체가 아, 방송이 되고 대단해요. 거기서 나누고 있는 대화들이 네. 방송에 이렇게 나가요. 아, 네,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이제 책 읽는 아재님이 네. 낮에 좀 많이 이렇게 방송을 또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고 플스로 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네. 딴 게시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처럼 네. 네, 인터넷도 되더라고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최적화되어 있네요. 그러면 네, 그런가 봐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소통할 사람들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군. 네. 본격 게시판 상담. 네, 게시판 상담 오늘은 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4월 8일에 아라리더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후회 해보고 나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뭐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셨고요. 네.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많은 선택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 때문에 버린 것들도 많았는데 난 했던 걸 더 후회할까 아니면 하지 못했던 걸 더 후회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결국 둘은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들이 참 발목을 모질게도 잡아 끄는구나 싶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라고 글을 쓰셨고요. 댓글이 세 개가 달렸는데 첫 번째 분은 해보고 후회한 게 더 데미지가 컸다라고 하셨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분은 심사숙고 끝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네요. 라고 하시고 세 번째 분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결혼인데 잘못하면 데미지가 크죠. 라고 하셨습니다. 장난 아니죠. 네, 여기 유부 네. 두 분이 계시는데 네. 한 분씩 여쭤보도록 네. 하죠. 아니,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그죠. 네, 했던 걸 후회할 것이냐? 해보지 않은 걸 후회할 것이냐. 보통은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다는 말이 더 많긴 한데. 맞죠. 네. 하고 나서 후회하고 안 하고 후회할 것 같으면 하고 네. 후회라고 이런 명언이 있는데. 해봤으니까. 네. 편집장님 결혼은 어떠신가요? 꼭 결혼 얘기로 가야 되나? 네. 그 다양한 것 중에. 아니, 저는 당연히 해보고 후회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 심포도 그 이소보아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얘기 있잖아요. 네.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 그게 되게 바보 같잖아요. 그냥. 먹어보고 후회하는 게 낫죠. 먹어보고 싶다는 거를 경험해보는 게. 경험은 많이 할수록
불필요한 경험들을 일단은 줄여주고 그 내가 다른 경험을 할 때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경험이란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경험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진 않아요. 경험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죠. 뭐 내가 무슨 뭐 스킬을 뭐 새로 배우려고 하거나 무슨 운동을 새로 배우려고 할 때 죽을지도 몰라요. 무슨 사고가 나서. 그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는 모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감수를 해야죠. 그걸 감수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경험하면 당연히 더 현명해질 거라고 봐요. 물론 경험해도 현명해지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경험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후회는 해보고 나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간호사를 그만둘 때 그런 생각을 했죠. 방송 쪽을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아니면 뭐 좀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그만뒀는데 저는 지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잘했어요.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네. 제가 그 실패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뭐를 시도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뭐를 실패를 해봤으니까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아 다음에 이렇게 해볼 걸. 이제 그런 생각이 쌓여갖고 실패가 이제 거듭돼갖고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건데 이거 꼰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경험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실패 중에서도 꼭 도움만 되는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견디기 힘든 실패도 있고 정말 그러다 정말 못 견뎌갖고 뭐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아주 데미지 큰 실패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보장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뭘 기대를 갖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뭐 해보고 나서 즉각적인 뭐 신체에 어떤 뭐 사고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면 다 웬만하면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좀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는 했던 걸 후회하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네. 조언을 얻는 정도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걸 했다가 후회를 하면은 그 사람 탓으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그냥 네가 결정을 하고 후회를 해도 네. 그걸 그냥 경험으로 삼거나 네. 자기 자신을 뭐 반성해라 뭐 그렇게 꼰대짓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누가 막 요즘 무슨 치킨 사업이 뜬다고 해갖고 치킨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거는 과연 치킨 사업에 실패를 한 건지 사업에 실패를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뭘 결정할 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했던 자기 결정에 실패를 한 건지 그걸 좀 따져봐야죠. 보통은 이제 내 탓이 아니고 싶으니까 내 잘못은 없는 실패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외로우니까 자기는 그럴듯한 사람이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면 더 못난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다음 글은 꾸물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아 마무리 됐나? 네. 나 이제 말 그만할래. 오늘은 다 쓴 것 같아. 꼰대질은 한 회 딱 5회까지만. 하고 나서 후회하세요. 그러네. 자기 경험이 막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 경험에만 교묘하게 다들 말씀 안 하시고 사회 일반론적인 이야기들만 하신단 말이죠.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였죠. 꾸물님 결혼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아까 표정으로 얘기해 줬어. 많은 생각에 막 잠기더라고. 네, 제가 고른 글은요. 어쩌다 이 사회는 과정보다 결과만을 보게 됐을까요? 라는 제목이고요. 작성자분은 D300 잔월님이 작성해 주셨어요. 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쩌다 모든 가치가 돈으로 귀결이 되고 과정은 더러워도 결과가 좋으면 면제부 받고 천국 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 길의 끝이 없는 놈은 낭떠러지로 있는 놈은 에스컬레이터로 이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떠밀려 걷듯이 가면서 언젠가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걸 다시 아랫세대에 강요하는 꼰대의 삶만 남은 것 같아서 배알이 꼴리네요. 이익 창출이 목적이라고도 과정을 외면하고 결과만 추구하면 기업이 아니라 돈 걷어가는 사기 집단이고 정치가 아니라 인권 걷어가는 독재 집단이고 인간이 아니라 탐욕만 남은 악의일 텐데 D300
TV를 봐도 게시판을 봐도 들리는 이야기는 과정 따윈 상관없고 결과만 관심 받는 것 같아요. 그 과정 무시하고 살면서 잃은 생명과 가치가 너무도 많은데 말이죠. 아, 네, 이런 글인데. 네. 좋은 글이네요. 조회수가 뭐 한 80몇 개 정도였었고. 뭐. 아, 조회수가 많지 않았네요. 네. 네. 뭐 아마 이분도 그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글을 갑자기 이제 뭐 적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새 워낙에 좀 힘들기도 하고. 아마 좀 모르겠어요. 요새 어떤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들기도 하고요.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기도 한데요. 뭐 그 철학적 명제기도 하고. 네. 그 결과를 좀 보는 게 소위 말해서 그냥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뭐 호요 PD가 잠깐 뭐 소개했던 글에서 했던 얘기지만 뭐 우리나라는 제가 다른 것보다 빨리빨리 문화가 네. 우리나라를 좀 많이 비춰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가끔은 이제 과정은 아름답지 않아서 보여주기 좀 부끄러워서 안 보여주는 것도 네.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과정 그림 과정이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할 텐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성되지 않아서 여기만 뭐 그려지고 있고 못 그렸기 때문에 네. 완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고 싶진 않거든요 과정을 딱히 예전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뭐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네. 뭐 한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고 이제 돈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간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좀 인상적인데 네. 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막 그랬을 거라고 사랑주의 사회였다면 아마 네.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지 않았겠지 뭐 이런 댓글이 그냥 무심하게 달렸는데 이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과정보단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라서 더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위 뭐 천민자본주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효율적이니까 빨리빨리 이거를 결과만 보고 아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좀 많이 보는 사회라서 그런 게 아닌가. 저 이 글이 생각나네요. 그 구급 공무원인데 오늘 헬조선스러운 일을 겪었다라는 글 아시나요? 몰라요. 어떤 그 이분이 이제 고아원에 시청 직원들 몇 명 모아서 텃밭을 만들어 주러 갔대요. 네.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뒤엎으면서 이제 삽질 그 기계로 이렇게 삽질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사기나 의료약병 수은 같은 거 온도계 수은 막 담겨 있잖아요. 이런 게 파도 계속 나오던 거예요. 지렁이 같은 것도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벌레 같은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좀 오염된 땅이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고아원이 있는데 그 앞에 그렇게 텃밭 만든다고. 시청에서 기획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글 쓰신 분이 이런 땅에 식물을 길어서 애들이 먹기라도 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네.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아원 측에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했더니 보육원 측에서도 이제 깜짝 놀라서 텃밭 만들 장소 바꾸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윗사람 귀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은 딱 그곳에 이제 텃밭을 만드는 정도의 예산으로 그것만 하고 갔으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일을 과정을 늘린 거죠.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할 과정도 다시 또 생겨야 되고 거기에 들어갈 돈도 또 발생할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이 일은 우리는 이 일에만 돈을 받고 이 일만 하면 끝나는 거니 왜 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서 쌍욕을 먹었다고 글을 올렸었던 거예요.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네. 도덕성,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사네요. 네, 도덕성도 무시당하고 우리 팀은 이제 우리 일만 하면 되니까 이 과정에서 이 결과만 내면 됐지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뭐 알 바 아니다 이런 생각. 그분 텃밭에 수은 심어드리고 싶네요. 네. 야, 근데 이게 정말 자기 일로 이렇게 왔을 때 쉽지 않을걸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딴지일보에서 네, 아 네, 자기 무슨 행사를 하는데 네. 네, 무슨 행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호요 PD가 일을 크게 만든 거죠. 이게 분명히 국가에는 이익이 되는데 어떤 그 인본주의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주의적으로는 그 도움이 되는데 일이 엄청나게 많아져.
그렇죠. 그럼 호요요 PD가 무사하지 못할걸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그게? 예, 당연히 그 고급 공무원님이 하시는 거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구조로는 그게 이렇게 와, 너 잘했어. 우리 같이 열심히 야근을 하자. 라고 그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만연돼 있다. 그쵸. 너무 그게 당연시화돼 있다. 네, 그럴 거예요. 남욕하는 건 되게 쉬워요. 방금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도덕성이 더 위에 이제 있어야 되는 인권과 도덕성이 위에 있어야 되는 그걸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다른 것들이 그 위에 있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책임이라는 게 아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과정과 결과라고 하는 게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어떤 일을 아까 말씀 그 소개해줬던 그 텃밭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아마 위에서는 책임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걸 과정만 진행하면 되지만 위에서는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걸리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좀 해봐. 그러니까 섣불리 결정. 예. 근데 그런 걸 하라고 책임 자리에 보면.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걸 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 자리에 이제 있는 건데. 책임질 사람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책임을 안 줘도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네. 의식이 있죠. 지금 그렇죠. 이게 멀리 보면 사실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이게 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하고 나서 후회하세요. 네, 그렇게요. 하고 나서 후회할게요. 정말 사람들이 대단한 욕심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욕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걸 예상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누구나 있어요. 자기가 편하고 싶은 마음, 그런 욕망, 욕심 그거는 없는 게 비정상인 것 같고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파급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 그야말로 뭐 나비효과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그 병원 뭐 텃밭에 그 무슨 뭐라고 했죠? 아까 주사기? 수은? 그런 것들이 묻혔는데 이제 그때 당연히 그걸 휘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당연히 이거를 내 자식이나 나나 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은 여기서 이 텃밭에서 나는 뭐 채소들을 먹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계산을 하고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없는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나름의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서 먹은 누군가가 뭐 내 아들의 친구가 됐다거나 그래갖고 채소가 들어간 김밥을 나눠 먹었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나비 효과라는 말처럼 네. 그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나한테 돌아올지 모른다.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종의 지성이라면 지성인 거고 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기의 끝은 이타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를 위한 그 이기의 끝은 결국엔 이타다. 그게 합리적인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나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이쯤에서 끊을게요. 이 글의 네. 댓글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선진국도 뭐 이런 시절을 겪었죠.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건데 짧게 가느냐 고통스럽게 길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 뭐 이렇게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그러겠죠. 근데 절대로 자동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사람이 해결해도 그거. 네, 다음은 쪽지가 한 통 도착했다면서요. 네, 쪽지로 정식 상담을 요청을 해주셔서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진지한 질문 보냅니다. 누가 보내주셨는지는 밝히지 않고 일단 무겁게 만드는 질문 보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형식적인 말을 하고요. 자문부터 무거워. 그 말이 나왔답니다, 제가. 네, 자문자답을 해서 질문은 안 하지만 한번 고민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면 성격이 급해지기도 하지만 설 익은 자기 생각에 갇히는 일도 왕왕 있어서 고민이 많을 뿐이네. 문법 자체가.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답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결하는데 아마 이 문제는 꼭 그렇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됐었나 봐요. 네. 자유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보고 저번 방송에도 비슷한 주제로 사연 소개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생각나서 갑자기 쪽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크가 있었어요. 링크된 게시물이 있었고 이 질문인데요. 요약하자면 저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심리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링크했던 글이 기사 보도였어요. 네. 30대 직장인이 여고생 두 명과 함께 모텔에서
여기까지 들으면 설레겠지? 예, 네, 근데 그 30대 남성분이 여고생 두 명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뭔가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주제가 좀 밖으로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텔 주인은 무슨 죄냐. 요즘에 왜 그 동반 자살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어쩌면 죽는 것도 외로우니까 죽음을 같이 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도 하나 봐요. 네. 그래갖고 뭐 36세인가 하는 뭐 직장인 남성분 한 분과 여고생 두 명이 한 모텔방에서 번개탄을 피워갖고 세 사람이 이제 죽은 채 발견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제 모텔 주인은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막 겁나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나 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슬픈 예감이 맞아 떨어져갖고 거기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세 사람의 사체가 발견이 된 건데 이제 그 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워하던 와중에 뭐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죽었을까? 뭐 그런 반응에서부터 뭐 역시 헬조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텔 주인은 무슨 죄길래? 라는 말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태도에 대한 찬반 그런 댓글들이 또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야 진짜 모텔 주인은 무슨 죄냐? 죽을려면 곱게 죽지.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러냐? 또 이제 또 다른 반대편은 야 어떻게 죽을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냐? 죽은 사람 뭐 다 사연이 있어서 죽었을 텐데 망자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었죠. 자살 사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렇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반응을 보고 이제 그 지금 상담 주신 분이 그런 반응들이 너무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제가 나머지를 읽어볼게요. 예, 요약하자면 저 그런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심리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전 이익과 금전적 손실을 따지는 말 자체가 먼저 나온다는 게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댓글들이 무섭게 느껴지고 내가 사는 곳, 내 주위 사람들 시선이 이런가 하고 느껴지고요. 굳이 저렇게 남겨야 하나? 너무 일차원적이지 못해 그저 돈돈돈 하는 공동체적 가치는 없는 그런 반응들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죠. 이런 댓글들 반응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네. 근데 이건 사실 저는 양자의 시선이 다 일리가 있어갖고. 네. 맞아요. 뭐가 맞다라고 딱 단언하기 힘들겠던데요. 네. 그게 저도요. 꼭 돈 문제가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의 모텔 주인의 정신적 네. 피해. 그렇죠. 그게 트라우마로 남으면 네. 사는 동안 계속 괴로울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되게 슬픈 사건이었는데 정말 이분은 정말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살을 네. 하신 분이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그 무슨 산 속에서 자기가 땅을 파갖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불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그 거기 불을 붙여서 그렇게 자살하신 거예요. 이 죽음이 그러면 합리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죽음 앞에. 예. 그 표시를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야 죽을 때조차 이렇게 남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습을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구나. 또 왜 최근에 그 세모녀 사건도 있었잖아요. 죽기 전에 그 뭐 미납 전기세였나요? 뭐 그런 것들 고의 챙겨갖고 그렇게 자살을 집단 자살을 한 분들도 계셨고. 또 저것도 있었잖아요. 왜 그 무슨 국밥. 네, 국밥이라도 말아 먹으라고 죄송하다고 그 내 시체를 이렇게 처리해줄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이 돈으로 국밥이라도 사 먹어 달라 뭐 그런 식으로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역시 한쪽에서 끝나진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 사회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우니까 자살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너무 외로우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비용이나 문제들을 또 고려하게 되고 둘 다 그냥 사실이어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기 힘들겠더라고요. 뭐가 먼저 보이느냐가 먼저겠죠. 둘 다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뭐 죽은 사람들한테 명복을 비는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봐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라고 말하든 아니면 뭐 손해라고 말하든 아니면 그 사람들의 공포라고 말하든 그것도 봐야죠. 둘 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산 사람이 중요하죠. 네, 산 사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산 사람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 어느 한쪽만 옳다, 어느 한쪽만 좋다라고 말을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둘 다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고 혹은 또 여러 가지가 다 위험하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 뭐 참 분위기가 예, 무슨 초상집에서 녹음을 하는 듯한. 예, 초반에는 시끌벅적했는데. 네. 어쩌다 우와. 보니 우왕을 한번 할까요? 우와. 저희 밥 먹으러 갈게요. 우와. 그 글을 남겨주신 분이 성견지명이 있었네. 근데 네. 사람들이 분명히 마지막에는 우왕이라도 하고 끝내라 이런 그러네. 성견지명으로.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죠. 뭐 사회 자체가 뭐 국민들 네. 자체가 무거운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뭐 그런 얘기 한 건데 뭐 여기서 뭐 억지로 뭐 즐겁게 하면은 뭐 달라지나? 혹시 나중에 우리나라가 되게 좀 살기 좋고 막 이래지면 네. 어떤 고민글들이 좀 많이 올라올까요? 그거 있잖아요. 선진국 고민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복한 네. 고민 막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고 베개를 두 개 써야 되나 하나 써야 되나 어디 이번 휴가에 어디 놀러 갈까요? 네. 너무 고민됩니다. 네. 마침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는데 육룡이 나르사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방은 따뜻하고 식혜는 달고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이분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하면서 척사광의 대사군요. 네. 줄줄 나오는데 진짜. 아, 저는 안 보기 때문에 누가 말했는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밥이나 먹자 이제. 네. 밥 먹으러 가죠. 식사하시죠. 네. 네. 역시 밥.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누구나 외롭지만 외롭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외롭다는 걸 인정하는 건 왠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나의 외로움을 알아야 남들 외로운 것도 보입니다. 남들 외로운 게 보여야 비로소 내가 먼저 외로운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안다는 건 결국 세상엔 나 말고 다른 수많은 존재가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